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위장 속의 모든 염증에 높은 치료율을 보이는 토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플은 흔하지는 않지만 거의 전국적인 분포도를 보이며 산과 들판 초지에 자생해 있습니다. 잎이 찢어진 결각이 날카롭게 생겨서 양날의 선 톱날을 연상시킴으로 붙여진 이름이고 일명 가세풀이라고도 부릅니다. 전 세계에 100여 종이 있으며 학명의 아킬레아는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전쟁 영웅 아킬레스 장군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식물로 상처를 잘 고쳤다 해서 아킬레아라 하였고 후에 그의 유일한 약점인 발꿈치에 활을 맞아 죽었다 해서 아킬레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발뒤꿈치에 힘줄은 아킬레스건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병을 잘 낫게 하는 신통력 때문에 악마와 잡귀를 물리치는 마력이 있다고 믿어서 부적처럼 토플을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는 토플과 서양 토플이 분포해 있고 서로 많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잎을 보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토플은 잎이 톱날처럼 가장자리만 복잡하지 않고 한번 깊게 갈라져 있는 반면에 서양 토플은 새의 깃털처럼 3-4회로 복잡하게 갈라져 있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꽃은 분홍, 흰색, 노란색 등이 있는데 서로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힘드니 잎을 보고 구분을 하는 게 쉽습니다. 토플은 맛이 쓰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경, 폐경, 심경에 작용하고 혀를 잘 돌게 하고 풍을 없애며 아픈 통증을 먹게 하고 해독해줍니다. 주요 성분으로 줄기 속에는 기름이 함유되어 있고 기름 성분은 카마줄렌과 시네올, 루테올린, 아킬레인, 아피게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쿠마린과 알카로이드,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 식물성 스테롤 등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포기 전체를 건의제와 소염제, 구풍제로 사용하고 적용질환은 풍습으로 인한 마비통증, 타박상과 관절염의 처방약으로 사용됩니다. 양리작용에는 지혈작용과 수독작용, 그리고 대장균과 이질균, 황색포도상구균, 농농균 등의 세균억제 작용이 강해서 만성염증 치료제로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염증성 질환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세포를 죽여서 몸을 망가뜨리고 혈관과 장기 속의 세포들까지 죽게 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로는 외부의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중금속 노폐물, 농약 등의 노출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대부분은 해로운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와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과 각종 암과 같은 존재들은 만성염증과 관련이 많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연에 차단해서 막는 게 중요합니다.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따르는 약보다는 역시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들로 치료하는 게 제일 좋고 이런 부분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염증에 좋다는 약초들은 아주 많지만 어떤 약초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토플은 옛부터서 위염과 장염, 소화장애, 위장통증 등의 각종 급성과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항염증 치료제로 통합니다. 먼저 임상보고에는 급성유선염과 편도선염, 림프절염, 만성중이염, 장염, 위염, 충수염, 신부농양 등의 각종 염증성 질환 환자에게 7에서 10일간 거쳐 188명에게 토플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치유는 137차례, 호전 36차례, 그리고 무효는 15차례가 나타나서 놀랍게도 92%의 유효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플은 비교적 강한 소염작용과 진통작용이 있었고, 특히 급성장염, 급성충수염, 급성편도선염과 급성유선염에 대해서 치료효과가 매우 뛰어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염증에 대한 효과는 약간 떨어졌으며, 치료한 대부분은 1-2일 이내에 체온이 내려가고 정상적으로 되었고, 2-3일 이내에 백혈구의 숫자도 점차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플은 독성작용이 어느정도 있지만 동물실험에서는 독성이 낮게 확인이 되어서 임상에 적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의 약용방법은 토플로 주사액을 만들어 성인 2ml에 1일 2회 근육주사하고 소아의 경우 양은 적당히 줄인 결과입니다. 또한 신선한 줄기와 잎 사모돈을 달여 1일 2회씩 복용하기도 했으며 줄기와 잎을 가공해서 50% 바세린 고약을 외용으로 도포하기도 했습니다. 심한 통증과 만성염증 치료에는 말린 전초 3-5g의 물 600ml를 넣고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서 아침 저녁으로 뜨겁게 데펴서 복용하면 됩니다.
특히 입은 주로 비즈를 치료하는데도 많이 사용되고 여기에서 비즐은 코가 막혀 숨쉬기가 거북하고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만성 코막힘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축농증이나 비염, 부비강염, 코골이, 호흡장애 등이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병증에는 건조된 토플잎과 연근마디, 그리고 청근궁을 은은한 불에 구워서 잘게 가루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각 5g씩 쌀뜨물이나 물에 달여서 매일 3차례씩 식후마다 1개월간 복용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노란 콧물과 코막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 밖에 토플 달인물로 머리를 감으면 대머리를 예방할 수가 있다고 전해지며 생잎을 마늘과 갈아서 물거나 씹고 있으면 치통을 금방 먹게 해줍니다. 토플은 봄에 어린 순을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쓰면서 매운맛이 있어 한번 데쳐서 여러 차례 물을 갈아가면서 잘 우려낸 다음 가진 양념에 조리를 해서 먹으면 됩니다. 생양명은 시초 일지호 오공초, 영초라고 부릅니다. 사용 부위는 잎과 줄기를 주약재로 쓰고 여름과 가을에 꽃이 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보통 1회에 1-3g씩 200cc의 물로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술 중독에는 토플 2-3g과 검은콩을 한 줌 정도를 삶아서 먹으면 즉시 낫게 되고 식 중독에는 토플과 마늘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먹으면 해독이 됩니다. 만성 두풍통에는 토플을 찧어서 즙을 내서 귀에 넣으면 되고 위가 뒤집혀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토플과 곶감 3개를 찧어서 술과 함께 복용하면 치료가 됩니다. 두풍통은 머리에 풍사를 받아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뜻합니다. 토플은 임상실험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알카로이드 계통의 미량의 독성이 함유되어 있어 각 병증에 맞게 적정량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되고 임산부는 유산의 위험성이 있으니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